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를 이미지 정치라고 부를 정도로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이 호감, 비호감이 바로 그들의 지지율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용을 보는 것보다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보는 것보다 느낌이 어떻다, 뭐 이미지가 어떻다, 인상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아주 피상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유권자들이 어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의 호감도 비호감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정치인 8명 가운데 호감도 1위를 차지한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호감도 1위는 이준석이었습니다. 자, 한때 이준석은 이 여야권을 망라해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자, 이 30대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원 한 번도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당 대표를 했다고 해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저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거기다가 나중에 이 성접대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락했다, 비호감도 1위 됐다. 거꾸로 홍준표 시장, 뭐 그동안 이 시원한 사이다다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홍준표 시장은 많은 비호감의 요인도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호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책에서 뭐 서술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른바 돼지 발정제다 하면서 완전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격하는 듯한, 그게 한번 이미지가 굳어놓으니까 자, 홍준표 시장은 한때는 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해서 많은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쭉 오면서 갑자기 돼지 발정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호감도에서도 많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지금 다시 호감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전개 주요 인물 8명에 대해서 호감도를 물었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승민, 오세훈, 이재명, 한동훈, 이낙연, 안철수, 이준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호감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자, 이재명 다음이 한동훈이라고 하니까 이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 정말 우리 국민들 아직도 이렇게 선전성돈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이 만들어준 프레임, 언론이 던져놓은 그 창틀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있다. 자신의 평가와 자신의 분석으로 하지 못하고 그저 언론이 만들어놓은 그 틀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홍 시장에 의해서 유승민은 33%고 오세훈은 31%. 그래서 오세훈, 이재명, 그리고 각각 31%입니다. 오세훈과 이재명이 31%.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29%고 안철수가 26%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2% 손으로 나타났다. 자, 단순하게 이 안철수와 이재명을 비교해 보면, 자, 이재명과 안철수 도대체 누가 비호감이 가는가? 그러니까 이 안철수는 거의 뭐 범죄 의혹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비교하면은 이재명은 그 걸어다니는 범죄 의혹의 백화점이다 할 정도로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안철수가 이재명보다 더 호감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별로 보면은 홍준표, 유승민, 이재명, 이준석은 남성에서의 호감도가 여성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이재명, 이준석은 자, 남성 호감도가 여성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가 50%대로 비슷하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가 서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층에서는 이재명에게 53%가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에서는 아직도 이재명이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자, 이재명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범죄 혐의로 자, 언제 곧 구치소로 감옥으로 갈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 정말 뭔가 이상해도 아주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자, 유승민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자, 호감도 성향은 보수층보다, 보수층은 26%인데 진보층에서 42%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4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26이고 진보층에서 40이니까 역시 유승민은 이 보수보다는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람 같다. 그래서 역선택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과 이준석은 성향별 차이가 크지 않는 점이 특징이라고 한국갤럽은 분석했습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은 성향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나 연령별 호감도 기준만으로 보면 20대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40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섰고 호감도는 30대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호감이 가지 않는다. 비호감에서는 이준석이가 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준석은 2011년 8월 달에 당대표 역할평가, 당대표 역할평가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36%가 긍정적이다. 그러나 59%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당 지도부가 법적 끝에 대표직을 잃었고 지금도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준석. 자, 국민의힘 지지층 25%가 그에게 호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70%가 비호감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 태도 이런 걸 보면은 자, 자리를 차지하고 뭐 역할을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준석의 이 역할은 정말 엉터리였다.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자, 대부분 다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당을 내부에서 공격하고 저격하고 그러면서 자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걸 보고 맨 처음에는 야, 저게 새로운 정치인가 보다, 청년 정치인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 피로감이 거쳐졌고 제발 좀 나가다오 하는 게 많았고 그 때를 맞춰서 가로세로무소에서 이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 수사가 아직도 끝나진 않았습니다. 자, 이준석을 이어 안철수가 63%로 비호감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자, 홍준표, 유승민, 한동훈이 50% 중 초반이고 자, 오세훈과 이낙연이 각각 56%, 이재명이 59%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안철수 호감도는 다른 인물들보다 시기별로 오르내림이 격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17년 4월 첫째 주에서도 호감도는 53%, 당시 문재인 48%를 앞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과 2021년 10월에는 20%를 밑돌았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호감, 비호감도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 특정한 정치 현상과 상황을 겪으면서 자, 본인들의 역량과 또 그리고 정치적인 이미지가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과 처신 이런 걸 하고 나면서 그 정치인들을 다시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호감, 비호감도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호감, 비호감이 나중에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는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막판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이후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했는데 대선 직전인 2020년 1, 2월 호감도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자, 석 달 전인 9월 대비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은 전직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석 달 전과 마찬가지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을 거의 지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6%나 된다. 이게 유승민에 대한 역선택의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 이준석 비호감, 홍준표 호감 이렇게 대비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주목되는 인물 가운데는 한동훈 장관 이 29% 이게 호감이고 비호감은 53%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도 앞으로 언론에 본격적으로 본인의 말하자면 이 그 정치 본인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직도 정치 현장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에 많은 본인의 제한이 있다 하는 겁니다. 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은 여기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